서기의 제목 시작. 티도의 생활화가 기른 이적. 티도의 생활화가 기른 이룬 이적. 성인 여러분들, 생활화가 뭐예요? 생활화. 생활. 기도 생활이, 아, 습관이 들어서 일어나기만 하면 기도한다.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런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의 습관, 기도의 생활화. 그러면 기도를 하게 되면 무엇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기도하여서 응답받은 일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인데 뭐를 통해서 가능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나갈게요. 읽어봅니다. 어느 말이 잘하는지 그만에게 5달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시상, 2월달 시상을 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끝났고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성결하라.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아멘! 말씀! 아멘! 자, 우리 오니 나왔죠? 나오세요. 네, 좋습니다. 박수 주세요. 시작! 잘했어요. 자, 여기 말씀 중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와, 우리가 죄를 얘기할 때 기도를 쉬는 것도 죄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를 잘 못 드린 죄, 기도를 잘 하지 않은 죄, 말씀에 집중하지 않은 죄, 많은 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죄들은 나쁜 짓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는 죄, 그리고 또한 성경학교를 참석해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지 못하는 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해서가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죄예요. 아침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죄, 이것도 안타까움의 죄예요. 아, 엄마 말씀 잘 듣고 빨리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준비해서 나와야 되는데 교회 갈 준비를 늦게 해서 교회를 못 가서 예배를 못 드린 죄. 죄가 당연히 나쁜 거이지만 여기에는 안타까움의 죄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쁜 행동을 하는 것도 죄이지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죄가 있다. 자, 여러분들, 율동을 안 하는 죄. 이것은 나쁜 행동은 아닙니다만, 지우야, 율동을 안 하는 죄. 나쁜 행동은 아닙니다만, 안타까움의 죄예요. 지우가 안 하니까, 2학년, 3학년인 우리 하민이가 잘해야 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언니도 안 하는데 내가 말로 안 해? 이렇게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나쁜 영향을 서로 주고 있으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새 친구가 교회에 왔어요. 너무 잘 왔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 좋은데 통준현이 원래 저렇게 찬양을 하는데요. 내 친구도 찬양을 하는데 내가 말로 안타까워요. 목사님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태영이 오늘 막 뒤에서 막 찬양하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니까 어깨를 두둑두둑두둑두둑 한 바퀴 막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눈동도 얼마나 잘 따야지. 태영이 앞으로 나가세요. 박수 세 번 시작. 태영이는 한태영이도 나 태영이도 한태영이도 나 이태영, 김태영, 한태영. 자, 김태영, 한태영. 태영이도 너무 잘했어요. 자, 한태영이도 방금 세 번째. 자, 태영이도 제 말씀 잘 집중하시도록 봅시다. 선생님 앞에서 가서 잘 들어봐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전지현 선생님 앞으로 가세요. 좋습니다. 사랑 여러분들 이해됩니까? 죄가 나쁜 행동, 나쁜 것 이것으로 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아 이런 모습이면 좋은데 안타까워하는 제가 있어요. 예연아, 현민아, 그리고 준현아, 영준아, 그리고 민준이도 선우야. 목사님이 선우가 성경학교 안 와서 너무 가슴 아팠고 선우가 어화나 당뇨에 빠질 것 같이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 일단은 알았지? 사랑 여러분들 또 한번 보자. 여기 1, 2, 3학년들은 너무 잘하고 가은아, 보가, 하나마 가은이가 없대 지금. 시우야 마지막 6학년 홍주야 지원아 화이팅. 우리 은솔이 어디 있어요? 은솔이, 은솔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잘 오고 말했지? 사랑 여러분들, 여러분이 나쁜 죄는 아니지만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죄가 있어요. 사랑 여러분들, 이런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간과 동물에는 차이가 있어요. 인간에는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글자 읽어볼까요? 시작! 몸과 영혼. 동물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몸과 본능. 본능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원하는 대로만 하고 살고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개가 한 마리 지나갑니다. 갑자기 뭐가 마려워요? 씨가 마려워요. 다리를 하나 더 들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하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갑자기 먹고 싶지 않, 먹으면 안 되는데 갑자기 뭐예요 이거? 본능, 하고 싶은 대로 생각 없이 그렇게 지내는 게 뭐예요? 동물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들, 동물이, 동물은 동물대로 본능대로 그렇게 하면 그냥 놔둬요. 하지만 한번 따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몸과 영혼이 있다. 영혼이 있는 친구들은 생각할 줄 알고 이 영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누구를 닮은지를 알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본능적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든 사람, 인간, 나의 몸과 영혼은 하나님을 닮았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던 모습이 있다면 기도하는 죄를 쉬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했다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수정하는 것처럼 내가 잘못 행동하고 있다.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 생각하고 알게 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변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내 노력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져주시면 만나주시면 가능하다. 내가 어하나의 말씀을 하나 암송하려면 내 지식과 내 이성으로 내 머리로 그걸 외우려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나의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관리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암송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잘 암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들, 공부를 잘 하지 못했고 또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지 못했던 친구들은 대부분 저주받은 마귀의 자녀로서 믿음이 없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침에 모인 친구들은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축복받고 능력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꿀 수 있어요. 악한 마귀 사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눈잠자서 교회 가지마, 찬양하지마, 나 이제 6학년이잖아. 괜찮아. 이렇게 유혹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유혹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핸드폰을 알람을 맞춰놨는데 핸드폰이 꺼져버렸어. 배터리가 다 됐어. 그렇다. 이렇게 일어날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주일날 목사님을 깨워주시려고 아침 6시, 7시쯤 되면 시바렵지 하면서 또 일어나서 보니까 아 준비해야 될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깨워주셔요. 우리가 핸드폰을 맞춰놓구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율동을 안 하고 싶은 마음 많고 딴짓하고 싶은 마음 있지만 그래도 율동 딱 20분 하는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 찬양하며 율동하면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경험했던 우리 선우가 있고 그것을 경험했던 우리 예언이도 있고 현빈이도 준현이도 시우도 형주도 지원이도 시혁이도 많은 친구들이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추락하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듣고 결단하며. 우리 은솔이도 완전 잘하네요. 은솔이 박수 세 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나아져야지, 계속해서 나아져야지, 계속해서 나아져야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머 나에게 사춘기가 온 것 같아, 어머 아유, 꼭 해야 돼 하면서 갑자기 뒤로 막 물러가는 친구도 있어. 이제 3월달입니다 목사님은 그런 친구들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막 소리를 질러라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이상한 눈에 확 띄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딱 들을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길 것은 새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았던 핸드폰 여기 있습니다. 잘 받았던 세계 최고의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록펠러라는 사람이었어. 따라합니다. 시작. 록펠러. 지금은 빌 게이츠가 세계 1등이지만 역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록펠러가 지속적으로 1등입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나쁜 행동과 죄를 범하는 것은 원래 안 했지만 안타까움에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아 이거 좀 잘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열 가지를 두고 지도를 냈대요. 잘 들어보세요. 준현아 잘 봐봐. 첫 번째 뭐냐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여러분들 아빠 좋아요 싫어요? 좋죠.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고 해주셔서 돈도 벌어 오시고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엄마가 사주는 것 같지만 원래는 아빠들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들, 그 아빠보다 누구를 더 이상으로 섬기래요? 하나님을 더 먼저로 섬기래요. 자,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 록펠러 어머니가 가정교육을 이렇게 시켰대요.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최고다. 이렇게 시켰대요. 한번 따라 합니다. 하나님이 최고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11조 드릴 때, 헌금 드릴 때도 그래요. 내가 이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좀 아까운 생각 조금 있을 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잘 봐봐. 두 번째. 준현아. 준현아. 두 번째 잘 봐봐. 목사님이 일부러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실제로 이렇게 가르쳤어. 시작. 목사님을 그 다음으로 섬겨라. 사랑 여러분들, 목사님을 그 다음으로 섬겨라 라는 것은 목사님이 훌륭하기 때문이나 목사님이 잘해주기 때문이가 아니라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안타까운 죄를 지적하고 양진이 그리고 소연아 지적하고 시우야 이렇게 돌 이름을 자꾸 부르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오래되면 잔소리로 들릴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라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친해지고 목사님과 많은 대화를 하고 목사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목사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소개해 줄 때 그것을 잘해보는 거예요. 우리 태영이가 사실은 정말 예배 시간에 정말 많이 돌아다녀서 목사님도 가슴이 아팠고 우리 부장 선생님 또한 전종 선생님도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싶은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오하나 오후 시간에 우리 태영이가 제일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 강현수 진단님이 도와주시고 해서 말씀을 한번 잘 듣고 목사님이 칭찬도 많이 해주고 했더니 우리 태영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태영이가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게요. 목사님과 친하게 지내고 목사님과 가까이 지내자. 목사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시도하다가 엄마한테 제지를 당한 우리 예은이 맨날 보내던 예은이가 엄마한테 그만해 목사님한테 카톡 보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요즘 카톡이 안 와요. 그래서 엄마가 목사님을 보고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엄마한테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예은이 그렇게 친하게 하나님 말씀도 서로 나누는 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은아 12시 새벽에 대해서는 카톡 하지 말고 낮에는 돼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저 신범선이 뒤에 있잖아요. 네? 솔직히 말해서 신범선이와 목사님만 알고 있는 아주 힘들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참지 못해서 범선이 일로와 해가지고 막 사무실 문 잠그고 막 불 닦고 이야 범선이 잘하는 게 있잖아. 이럴 때 목사님 뭐 지금 사랑해 범선아.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친하게도 지내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목사님이
여러분 아빠 엄마는 아니지만 영적인 아버지로 여러분을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가은이 있잖아요. 우리 가은이가 엄마하고 금요 기도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 자고 있더라. 누구요? 가은이가 자고 있는데 엄마가 옆에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뒤에 앉아서 우리 가은이를 위해서 기도해줬어. 형주도 기도해주고 소혜나는 완전 엎어져서 자더라고. 그래가지고 기도 못해줬는데 사랑님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목사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로펠러 같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엄마 사랑한다. 1년만 있으면 아니 10개월만 있으면 네 중학교 간다는 게 아프다 가슴이. 사랑 여러분들 마지막 수영자 자 마지막 6학년을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손톱 만지지 마. 자, 세 번째 읽어볼까? 세 번째 시작.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잘 드려야 돼. 네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11조는 반드시 본교회에 드려라. 다섯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원수. 아, 저 친구 미워할 거야. 싫어. 저 친구 보기 싫어. 이런 마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도 당신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 서로 친하게 지내고 6번 읽어보자. 시작.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사랑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 친구들 있나요?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아도 이 아침에 교회에 나오면서 오늘 예배 잘 드려야지 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젯밤에 시어기도 침대에서 자면서 하나님 내일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힘내 주세요. 기도했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일곱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라. 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기도는 대부분 회개 기도이에요. 사랑 여러분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중요해요. 여덟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시작.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10번 시작.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앞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슬비 소원이 밤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이 소중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태연이도 우리 태연이도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네, 태연이 너무 착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소원이 소원이 앞으로 와. 소원이 앞으로 우리 소원이 앞으로 와. 소원이 앞으로 소원이 앞자리에 앉아라 했더니 소원이가 엉덩이를 질질 걸면서 요 앞에 딱 붙는 거 있지요. 잘했어요. 이거 보세요. 소은이요. 소은이. 소은. 소은이. 잘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설교 이제 마치려고 한다. 하나님. 록펠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새에게 1등 부자가 되었는데 부자 되려고 한 건 아닌데 축복받고 은혜 받아서 부자가 되었어요. 나도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교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교육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받고 학교 교육은 학교에서 받아요. 학교 교육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금요일까지 받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서 학원도 다니고 하지만 신앙교육은 주일에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매일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교육을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교회 오면 하나님 앞에 목사님과 선생님이 나를 교육해주고 요즘 이번 입안 잘한다. 입안 잘한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학교 교육을 시켜요.
하나님, 학교 교육보다 신앙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라갈래요. 그렇게 자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목사님과 하는 이 기도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에 생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것을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 잘했던 아이가 더 잘해야 되는데 기도 잘했던 아이가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믿음생활 잘하던 친구가 믿음생활 더 잘해야 되는데 아버지 앞에 믿음생활 덜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잘 읽던 친구가 말씀을 잘 안 읽고 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라가야 되는데 멈춰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시우야, 평준년 6학년 친구들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설교 시간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지적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라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한다. 하나님 소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민준이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교육해서 잘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러 이유들 때문에 계단을 올라가다가 멈춰 있거나 뒤끄럼질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나쁜 짓을 해서 나쁜 죄가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를 발견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었다는 그것을 내게 했던 것처럼 나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 도와주세요. 세 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작.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크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분들 소리 내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친구들로 사랑하게 부르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목사님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 옛날에는 말씀 잘 듣고 기도하고 실천했는데 요즘은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때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사정, 내 형편 다 알고 계시죠? 도와주셔서 다시 힘차게 믿음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4, 5, 6학년 사춘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만 예배 잘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로펠러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들 중에 있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축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계단을 차근차근히 잘 올라가기로 다짐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시간 축도를 받음으로 하나님이여 축복의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잡아주셔서 하나님 안타까운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눈을 감고 집중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주동부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